오늘 하는 말씀은 로마서 처음 시작해서 로마서.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책이에요. 가장 위대한 책이면서 가장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돈 받지 못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했듯이 철학자나 그 다음에 자유신학자나 모든 자들은 복음서를 좋아해요. 행위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는 율법 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약교회랑 복음서랑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교학과나 그 다음에 자유신학자들, 그 다음에 철학자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무신론자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종교학과 그 과목 들었을 때도 그 교수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회사모는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오픈하도록 프레셔 넣는 사람, 콜롬비아 출신이에요. 그 박사, 가정사. 이스맨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사도 바울의 악랄한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단들, 하나님 말씀 따라오지 않는 자들 끊어버리라 그러죠. Cut off란 단어서 베어버리라 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구약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죽이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종교학자들, 자유신학자들 그 정도로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평가한다. 왜?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 서신을 가리키면 이걸 사람들이 받아주면 구원을 받아요.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아주 악당으로 만들어라. 내가 실질적으로 그 감옥을 들으면서 그 교수한테 들었다. 내가 A 받았어, A. 내가 거기 다니면서 종교학과 4.0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이게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거는 교리책이에요. 구원의 교리책이에요. 교과서에 완전 기본, 기본서에 기본이면서 중요한 게 로마 제국 당시에, 네? 로마 제국 그러면 그냥 지금 이탈리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가 유로피안들이 아니지만 이 미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사람. 이게 로마서 그러면 전부 다 말하는 미국까지. 진짜 미국 사람들은 누구예요? 샘조라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인디안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하에 영향받은 사람들. 근데 로마라 그러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로마예요. 크리스찬을 박해한 것도 로마. 엄청난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서의 형상에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로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로마에서 웨스턴, 이스턴 로마 두 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열발가락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이거랑 갈라디아서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가장 종교 사랑했던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게 주예요. justified. 믿음으로. 지금 그거를 가리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해서도 사도 바울 서신이 다 쪼개져. 하여간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들 찾아가지고 봐라, 바울이 이런 애들 이렇게 악랄한 자다. 아, 우리 예수랑 틀리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인본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바울서신 때문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존경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보면은 다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완전히 리버럴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 지내 가서 착취해 가지고 도와주는 척하는 이 리버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다. 오바마 케어, 모하고, 메리케, 뭐 다 주는 거, 메리칼, 뭐 그다음에 뭐 언임플로이먼트, 뭐 그다음에 푸드 스탬프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푸드 스탬프 주는 거, 그거 다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거, 웰페어 다 타먹. 이런 리버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니까 문제지. 그냥 선이냐, 선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그 책 쓰고 뭐 이런 거 보면 똑같아. 똑같다. 사도바울이 완전 찌그러지는데.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전화 엄청 헤맸거나 복음서만 4개가만 있었대. 그쵸? 사도바울 13서 신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리버럴들은 사도바울을 죽여야 악당으로 만들어내.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만들어야 돼. 교리가 뭐가 중요해? 실행이 중요하지. 그런다고 지네들이 실행하나? 돈 다 택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지 돈에서 나오나? 아니라 지네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다. 리버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를 터치하면 그냥 난리에 거품 개거품. 네? 힐러리하고 빌 클린턴한테 돈 내놔라. 내놔 말이야. 지 딸 밀리언짜리 웨딩룸 차려줘도 돈 절대 안 해. 말로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리퍼블릭들이 아주 그리다하고 막 그냥 욕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놓고 지네들은 뒤에서 다 해먹고. 그게 리버자 하여간에 이 로마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알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행함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 그 전에 이게 언제 쓰여졌냐 이게. 이게 로마에 가기 전에 쓰여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가기 전에 쓰여졌으면 AD 58년에서 60년 사이에 써져야 돼.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 25장에서 사도바울이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송된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5장 전에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5장 전에 벌써 22장, 25장 전에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알았다는 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정동수는 무식해가지고 우리 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그러는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우리한테 해당된다, 교회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도 없애버리고 교회의 경건한 예배 이런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마귀는 완전히 종교 캐토릭이니 장로교니 이렇게 완전히 헤비한 종교 의식만 강조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완전히 교회를 파괴시키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마귀는 극단적으로 양쪽을 만들어서 가운데 거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바이블들은 가운데라고 발렌스라 발렌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28장 후에 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마 가기 전에 이게 쓴 게 중요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완전히 그 침례교 특히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 가가지고 야 침례도 이렇게 해서 필요 없다 뭐, 아, 사도 바울이 뭐 사도행전 28장 후에 뭐 옥중서신에서만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에 대한 신비를 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우린 오직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개소리 멍멍 이런다고. 왜?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잘라버리니까. 근데 서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알거든. 이게 나누는 거를. 그래서 닥터 라크만 제자 중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한 1년 하다 따라간 애들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는, 닥터 라크가 굉장히 강조해. 극단적 세대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게 되면은 하나의 경륜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누게 되는데 바로 나누게 된 게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치우치면 다 잘라버려요. 우리한테 속한 거는 오직 옥중서신이다. 나머지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교회실의 교리만 우리가 교리만 13서신에서 가져 나온 거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교훈이 있고 훈계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참 사탄이 똑똑하지.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가 우리래. 지금 한국 목사들이 다 우리를 극단적 세대주의자로 몰아. 그게 왜냐면 그 정동수 또라이가 그래서 그래. 훈정력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네.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 친구 말 듣고 걔 말 듣고 다 그냥 극단적 세대주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올렸잖아요. 정동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올리면 한국 사람들은 무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연대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니라 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종.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라고 종. 많은 사람들을 착각한다고. 이 캐리스메릭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초급파들 그냥 뭐 예수같이 친구야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 갖고 놀아 그냥 지 쫄려. 여러분 종이라면 메스터에게 복종하는 거 100% 그러기 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갈라디아서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라 이거 종. 거기에서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믿음 생활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갖고 노는 친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뭐예요? 메스터라. 메스터. 우리가 종이라. 종. 종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지. 메스터가 나갈 수 있지. 메스터가 나가고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종의 특징은 뭐야? 내가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누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누구한테 호감을 사랴?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이것만 준수 안 되면 사람들 문제 없어요. 바이블리오들이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 전하면 인터넷이니 그 다음에 책자로 통해서 진리를 아는데 기존 교회에서 성별을 못해요. 이거를 알면 성별할 수밖에 없지. 왜?
그 사람들 물어봐요. 뭐라 그러나? 왜 잘못된 거 알면서 그런 교회 다니냐?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왜 다니냐? 그러면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지휘자 됐든가 뭐 뭐를 맡아서 한다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족이 있다 뭐 뭐가 있다 이런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종이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보고 살아요.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이블리가 될 수가 없어요. 흑백에 분명해야 돼. 기냐 아니냐지.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자다워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남자다워라. 우리 장애님들은 남자다워라 그러면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아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라고 남자.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자매들도 맨리해야 된다고. 남자다워야 된다고. 모든 게 결단이. 그 여자들의 문제가 뭐야? 갈대야 갈대. 이렇게 남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요새 많지만 그게 문제라고 지금 세상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 여자들도 그러면 안 돼. 바이블리의 여자들은 딱딱 완전히 칼 같아야 된다. 모든 게. 그쵸? 그래야 돼. 그냥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자매가 안 그러나 보지. 생각해봐요. 어? 그래야지 이 성령대로 믿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교회도 좋고 이 교회도 좋고 어?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다 좋으면 뭐 뭐해? 그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돼요? 23절부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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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에 봐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 하는지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참여하는 척, 그러니까 뭐 하는 척 이렇게 따라다니지 말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하라. 거리 설교를 나가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그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지 이러고 나오라. 그 다음에 비지테이션 나갈 때도 마찬가지. 전도지 한 장 주더라도 마음을 다해 주라고. 이걸로 이 사람 마지막이래. 내가 이 사람 이거 주는 게 맞아야 돼. 빠이빠이 이제 그 사람 그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이거 안 줘. 우리가 지금 중국 타운에 가는데 그 사람도 그 마지막 처음자 마지막일 거야. 예수가 뭔지도 몰라. 에? 영어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중국 전도지 주잖아.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라. 그 생각해봐요. 얼마나 뜨끔해요. 그 사람도 그 한 번도 못 보는 거야. 그거. 우리가 안 주면 마음을 다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뭐 음식들 가지고 오는 것 사소한 것까지 청소하는 것 모든 걸 다 마음을 다해. 내가 당번이기 때문에 한다 이러지 말라고. 주게 하듯 하라. 주게 하듯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 음식을 가져오더라도 집에서 준비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24절에 이는 너희가 욥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종들도 실질적으로 종들도 그 당시에 에?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주인한테 그냥 사람의
기쁘게 하는 하지 말고 눈가리고 섬기지 말고 아셨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나 나가십시오. 이런 그 죄야 죄. 죄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종인데 아무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 성도는 믿는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좋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종으로서 자격이 없어. 메스터가 가라는 데 가야지. 성경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좋은 성경 NIV 쓰겠다 그럴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 성경을 쓰라 이게. 종이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것만 이 지금 1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라 이게. 열심히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남겨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 구원판이 이런 이단들, 이상한 애들,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것, 세상 것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 사기쳐도 괜찮아. 세상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야? 거짓말이 유병원 거지. 왜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구원파 교회 열심히 나가요. 죽도록 충성해야 이런다. 자기가 제대로 배우는지 잘못 배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유병원이한테 충성해. 아직도 못 빠져나온다. 아직도. 대중을 다 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수두룩하라고 지금. 유병원 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이 다 사기쳐먹는 애들이 곳곳에 다 있다.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이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기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것, 세상 것.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 간에 다 홀리그라운드라. 집에서도 홀리그라운드. 직장에서도. 아이빌리버들은 모든 거에서 죽게 섬기듯 해야 돼. 그러면 세상이 틀려지죠. 진짜 바이오빌리버들이 많이 나오면 세상이 틀려진다는데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종뿐만 아니라 바울은 특별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그렇죠? 이벤젤리스트, 그 다음에 티처, 파스터 이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지금 교황이니 이런 사제들 뭐 지네들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다 그거는 거짓말쟁이. 사도는 초대교회 때 끝났어. 지금 사도 없어. 지금 피로와가 자기가 신사도라 그러는데 신사도 커녕은 사기꾼 사도지. 사기꾼 지네가 사도래. 그리고 12 사도를 임명하고 지금 웃긴 애들 만약에 정신병동에 들어간 애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그 사도 로마서 15장 16절 사도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게 베드로는 절대로 로마 초대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없었고 로마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이방인들의 그 사도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이라.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바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리버럴들이 철학자들 아주 못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15절 8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라고 할례의 일꾼.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한다 같으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일꾼이 할례의 일꾼.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방인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안 했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그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은 정말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알고 그 세상에서 살 때 사도 바울 같은 자세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바울이 이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겪는 그런 박해와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구원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성도로 믿는 선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건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주님을 쫓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뒤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살라. 본이 되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서 잘 나가서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감이 큰 거예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줄 때 내 안에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그 남편이나 아내한테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 편하려고 상대방한테 짜증내 화내 어떻게 살아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여러분이 해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남의 눈 때문에 잘해요.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개판이야 이게. 이게 성도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똑같아. 밖에 나가면 잘해. 그런 사람은 많죠. 만약에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막 종부리듯이 해, 와이프를. 그쵸?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좀 IT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오죽하면 못 났으면 들어와가지고 왕 노릇해. 그렇잖아.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와이프 손 하나 손 안 된 사람.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나 개판으로 살았다고 그죠? 구원받기 전에 개판으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알지만 그래도 기본이 뭔지 알아요? 야 어떻게 남자가 치사하게 여자를 때리고 사느냐 그 아이디어는 있었다. 오죽 못났으면 여자를 패가지고 말 듣게 해. 난 그런 기본은 가지고 있었어. 그건 못난 남자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 못난 남자지.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게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자기가 말을 하고 따라오게 해야지. 두드려 패가지고 해. 나 그런 사람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해.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센스는 있었어. 근데 하물며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창피한 거. 구원 파고 머리 그냥 쑤셔 넣으라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오줌 못 났으면. 밖에 나와서 오줌 못하면 어? 왕노릇 할 게 없어. 집에 와서 왕노릇 하냐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내 안에서.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와이프가 남편 팬다 그러더라고.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어떻게 편하.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와이프한테 매맞아. 근데 그런 여자들도 있대. 요새 여자들이 사악해져요. 여러분 우리 맞았을 때 축구할 때 남자애들 꼼짝 못하잖아. 여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스하키 할 때 여러분들 국민학생들 아이스하키 할 때 보잖아요. 여자하고 남자 붙여놓잖아. 여자들이 더 세. 남자들이 의자 터진다고. 알아요? 세상이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요새는 여자가 남편을 팬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 없겠지. 나한테 들려오면 그거는 이제 종말이야, 종말. 나 우리 와이프한테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오래 참을 보여줘. 여러분들이 그 부부간의 바이오빌리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바이오빌리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빌리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맨날 싸우고 말이야. 그럼 어떡하겠어? 여러분의 의견이 틀릴 때는 있어요. 어?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저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리미까지 저걸 해야 그걸 넘으면 안 된다고. 자, 하여간에 다시 넘어와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성별된 바. 자, 여기서 separate unto라는 단어를 써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separate from이라는 단어를 잖아. 성 어디로부터 성별됐다 그런 말은 잘해. 그쵸?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로부터 성별돼요. 그쵸? 아, 구원받기 전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거기서부터 성별돼요. 그쵸? 세퍼레이트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from이 아니라 unto야. from은 그건 당연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그쵸? 맞아, 나와야 돼. 그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from 성별되어야 돼. 그러나 여기서 원하는 것은 또 한 단계 더 나가 unto라고. unto.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뭐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막 그런 거 다 한다고 자기가 최고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한다 이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저래요. 많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네?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나쁜 짓 안 하고. 뭐 하러? 뭐 하러? 뭐 하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from으로부터 선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unto 해야 된다고, unto.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그러고 술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from을 강조 안 하니까 네? unto를 강조하니까 그럼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당연히 선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너저러해. 이 세상에 많이 그런 사람도 많아. 구원 못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 사이프레스 공동묘지 가면 그런 사람도 셌다고. 다 죽어서 그냥 들어가 있다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다 들어가 있다고.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했어? 하나님 일을. 시체들 담배 안 피워? 시체 담배 피우는 거 봤어요? 술 마시는 거 봤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투야, 언투.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나쁜 것에서 돌아서야 돼. 얼로 좋은 것으로. 그래서 뭐를 이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나쁜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선한 일로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들 담배 끊은 사람들 그 사실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뭐가 대체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담배 또 피게 돼. 그래서 껌을 씹든가 뭘 하잖아. 술 안 마시는 사람들 술 끊으면 아, 그 다음에 막 이상한 군것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배는 간다고. 그것도 나쁘지만 하여간 뭘 대치를 해야 돼. 대치. 네. 그래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돌아와야 돼. 그걸 안 하면 음악도 마찬가지. 맨날 락뮤직이나 꿍깍꿍깍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그거 싹 없애버리면 허전해. 그때 좋은 크리스찬 뮤직이나 클래식이나 뭔가를 대치를 해야 돼. 그쵸?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옛날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땡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성별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separate unto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예배서 4장 보세요. 예배서 4장.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 돌아가요. 죄악으로. 만약에 대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영적 성장을 해야지 죄를 안 짓지. 근데 구원만 받은 걸로 그냥 땡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건 비상한 거예요. 그렇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그 믿음. 제대로 된 믿음감 체크해야 돼. 자, 예배서 4장 22절부터 보면. 22절. 예배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라. 이걸 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 다음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 화내는 건 죄다. 이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지 지금. 그럼 그 집에 가서 지 와이프한테 제일 화낸다고 그 기존 교회 목사들 형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존 웨스트 누구야? 이름 뒤져보네. 오스틴 웨스틴 오스틴 존 오스틴 저기
걔는 안 그러면 옆에 와이프한테 맞아 죽겠어. 와이프가 더 독하더라고.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그래서 웃어야 돼, 와이프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이 뒤에 가가지고 또 화낸다. 그런 애들, 만약에 어떤 가게 가가지고 조금 가게에서 그 클락이 조금 실수해 봐. 그냥 난리 나지. 아이가 다 안다고 난 그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화내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보면 화를 내야 돼. 여러분 자식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조로스틴처럼 하고 서 있으면 걔네들이 밖급에서 안 밖급에서 화를 내야 돼. 너 그건 나쁘다. 너가 앞날이 그럼 창창하다. 그러면 안 된다. 화를 내야지. 근데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싸를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아싸라라고 제발. 네? 아싸라라고 화낼 때 내고 그 다음에 포기해.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가는 사람들이 여자들 주특기야. 우리 집사람 순대 안 사준 거 아직까지 30. 생각해봐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보고 화를 내. 그러나 그걸 품고서 살지 마.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죄들처럼 나쁜 거, 잘못한 거, 단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야비한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제발 좀 아싸라고, 아싸라. 남자다로, 남자다. 여자처럼 예예예 하지 말고 조그만 일 가지고 큰 걸 보라, 큰 거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그 다음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바꾸라고 바꿔. 세퍼레 프롬 뿐만 아니라 언투라고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지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러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많다고.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일을 경솔히 하고 세상님 경솔히 하라 했어. 주님께서 성실성을 보시다고 주님께서 작은 일에 신실하게 작은 일 그래야 큰 일을 맡기시. 세상 일에도 신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 영적인 일을 하겠어? 근데 세상에서 다 사기꾼들이 사업 망하고 목사들이 다 내버린 거야. 이거 세상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 김홍도 가치로 돈 떼먹을 껴서 성교회 돈을 떼어먹어 50만 불을 그래가 걸린 거예요. 이게 징역 2년 홍도야 울지 말아라.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러니 세상에서 살 때 사기꾼 노릇하다가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할 일 없으니까 신학한다고 합시고 해가지고 목사 한수 받고 나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야. 거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자기 혼을 그런 사람한테 맡겨. 혼을 맡겨. 돈도 못 맡기겠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손수 일하라.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 사람도 열심히 하고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회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우리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들 인터넷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갈 때구나. 그 일본에서 자매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고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은 걔네들 탤런트에 맞는 걸 꼭 뭐 대학교만 가르는 거 아니죠. 아, 탤런트를 살리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하면 돼, 일을. 그래서 정말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선한 일들을 해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29절.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선언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어떤 사람들은 꼭 나쁜 말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에? 좋은 말이 있는데 꼭 나쁜 말만 해.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사람들이 열 가지 잘한 거는 말 안 해. 꼭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말한다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여기까지.